1450원, 1600원, 1회권 1700원 이렇게 되네요. 이거 보자. 아 참, 내가 음료수 하나 먹고 잠깐만.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 나로네 그냥. 그렇죠. 어 비둘기다. 나 뭐야, 땅도 지나가도 그냥 쭉쭉쭉 무너다 이거. 시참도 많이 가. 그래, 맞다 맞다 맞다. 세 번째. 어. 요미가 이게 깔려있어. 삼성이 어. 이 카드 그거 해준 거 아니야? 어, 그거 깔려있으면 되지. 아, 그런가? 안 해봤구나, 한 번 더. 어. 오늘 테스트 한번 해봐라. 따로 한 개씩. 자, 콩국수 한 개씩. 그래, 오늘 오는 길에 있었던 것 같다. 한번 가보자. 자, 버스 83번. 아, 여기로 지나가네요. 부전시장 밀락동 경성대학교. 아, 또 버스 기사 아니랄까 봐 또 버스만 보이네 또. 아이고 참. 맞아. 화장실 좀 없어. 아, 화장실 좀 없어. 감사합니다. 아니, 어휴, 쉬고 계신데. 아이고. 어, 그럼 화장실 계시다. 이건 뭐 종소리가 나. 종을 달랑 하네. 아. 저게 무슨 신호지, 저게? 뭐라? 신호인가, 저게? 무슨 신호지, 저게? 아. 이야, 희한하네. 아, 그게 전철이. 전철이야. 그럼 여기가 거의 끝자락이네. 그렇지. 그럼 요로 애가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게 딱 보면 경주도 뭐 성동시장도 가고. 부전시장 앞에 아까 전에 버스가 지나갔는데. 여기. 동해선 부전역이라 해서 버스 이렇게 하나가 있네요. 83번 밀락동. 아, 자, 여기 밀락동에서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전역. 아까 전에 이걸 못 찍었네요. 아까 내려와 가지고 뒤쪽을 바라보고 있어 가지고 못 찍었네요. 무궁화 대기 중. 짠. 앞에는 안 보이네요. 자, 동해선 해갖고 파란선 이래 따라가시면은, 네, 태화강역 쪽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저거 부산의 성장기로. 어, 있나? 잠깐만. 어, 여기 있네. 자, 여기는 양쪽으로 두 대가 있네요. 대학단이나 공항 아니면 두 대 구간. 아, 이게 그거에 따라서 다르네. 평양이는 뭐 다르다. 거기가 뭔지 아니야. 그래, 그래. 1, 2호. 1, 2번 출구가 이제 동해선. 카드를 대주세요. 저기, 여기. 탈 때는 1600원이고 이제 구간 요금제로 해가지고 아까 얼마더라? 하여튼 얼마 추가 요금이 들더라고. 이거 많이 안 드는 건가? 1200원이었나? 뭐 하여튼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못 봐가지고. 11시 16분. 어, 막차가 11시 16분. 망은 뭔데? 망량역을 망량을 막는다. 그러네. 망대 있네. 지금 보다 평일,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네. 그럼 오늘이 12시. 지금 12시 46분 차 있고 23분 차 있고. 아, 2시 20분 1시 54분 3시 25분. 아, 그럼 내가 잘못하는 건가? 울산 올라가는 지하철이 왔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대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반대편으로 가겠다 맞지?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그대로 이리로 가겠다 맞지? 여기다 자, 울산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간다. 어디 가라 건너? 어. 어디 간? 반대쪽으로 앉을까? 그러면은, 그래, 끝에 앉자. 그게 낫겠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보면 이게 사쪽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데니까 반대쪽으로 보고 가. 아이고, 미치겠네.
하긴 이거 전철이 여성 사원들이라. 여성 사원. 그래. 그 프리미엄 뭐가 그 먹어서 7036 차량인가? 야. 여성 승무원. 아. 야. 프리미엄 땄다. 자, 이제 출발. 대화가. 출발. 오른쪽에 내리지. 타자표 다 켜져. 태화강 옆 도착했습니다. 바로 타려고 또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 아, 저기 차가 잘 없기 때문에. 아, 제가 타고 왔다. 아. 오늘 남부선 타고 왔습니다. 와. 계단이 없다. 무조건 엘리베이터로 운반하지 마십시오. 1200원 추가되네. 동해선 2단계 해턴, 부산 부전역, 울산 태화강, 1호선 교대, 동해선 교대, 도시철도 2호선 백스포, 동해선 백스포, 도시철도 3호선 거제. 이게 내 그때 7호선 운행할 때 지나가는 거 봤거든. 어, 저게 뭐지? 이랬나는. 이게 그거구나. 무리로. 그러면 번호가 200, 252, 이게 이제 앞에 그 번호인가? 아니, 그거는 그냥 따로 있고, 번호 따로 있어. 아, 그게 이제 아, 그거네, 번호네. 무리로도 그런 게 있을 거야. 자세는 모르겠는데. 그거도 나중에 LED 키면 이제 뜨겠지.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저 밑에는 아니고, 저기 위에 있는 게 열차 번호에 행선지판. 아. 아, 이게 381916은 이제 그거고, 뒤에 거는 행선판이고. 행선판에 이어. 그래, 2층이 시원하더라. 여기 물품 보관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내버스 이용 안내해서 예, 1정류소, 2정류소, 3정류소, 4정류소, 5정류소, 6정류소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인생, 내 인생 버킷리스트를 갖다가 니랑 함께 해가지고 참. 와, 감회가 새롭네. 와. 나 그냥 혼자 사무직에 타고 갈 거거든. 그렇지. 누가 가지? 동행을 하는 게. 어, 훨씬 낫네. 아까운 일은 민선이야. 그래. 여야 뭐 어차피 매 당기는 거 맞지. 오늘 부전 가보니까. 다음에 뭐 남포동이라든가, 아가인시장. 그래. 국제시장, 국보시장 이런 거 많이. 그래. 오전하고, 오전하고 마치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 오후 넘어갈 때 오전 마치고는 이제 울산 그 시내 노선 타보고 오늘처럼 이제 요럴 때는 이제 한번 이렇게 뭐 부산에 가든지 아니면 경주를 가든지 그래 한번 딱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좋을 것 같아. 바로 가라앉아 그러면 어 그래야지. 아, 그래 그럼 그래 보면은 편하게 전화할게. 어 그래 어 시간 맞춰가지고 오면 타면 되지. 네 그래 즐거웠습니다. 그래.
안녕. 자. 아, 여기 횡단보도 없어, 이번에. 신호가 있네. 이 정류소. 그래서 401번이나 124번, 48이 하면 되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714. 124번. 제가 타고 왔던 261번. 삽니다. 자, 이제. 저는 귀가를. 제 버킷리스트. 태화강역에서 부산역까지. 동해 남부선 타고 갔다 오기. 그리고 이제 부전역에 둘러서 먹거리도 사고 둘러보고 들어왔습니다. 더더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뵐게요. 안녕하세요, 조수건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10년차 근무 중이고요. 현대 유니버스 럭셔리 5004번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건에게 커피 한잔 사주고 싶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계좌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